그리고 어느새 9번 홀이 현재는 두 번째로 어려운 홀로 점점 더 선수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홀도 오늘 피니치를 고려한다면 티샷 중앙 우측이 좋습니다. 박은경 선수가 8번 홀부터 계속 오른쪽 미스가 크게 나오고 있네요. 네, 9번 홀 같은 경우는 정말 티샷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그홀 주변에서 짧은 퍼도 많이 놓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러프긴 했지만 왼쪽 핀 공략하기에는 좋은 위치였는데요. 단을 넘겨야 하는 부사가 있는 듯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백스윙이 약간 좀더 어플라이 스윙이 된것 같아요. 어제는 이소미 선수 같은 약간 플랫에서 안쪽으로 잘 턴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너무 앞쪽 팔 스윙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타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때 이름을 확실히 알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에게도 참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11번 홀의 박현경. 아무래도 박현경 선수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코로나 확정으로 인해서 플레이를 못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컨디션이 100% 들어오진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힘들거든요. 나무가 강하게 흔들릴 만큼 또 순간적인 돌풍이 또 많이 불고 있습니다. 상체가 좀더 빨리 움직였어요. 다시 한번 어프로치. 네, 이번에는 잘 붙였습니다. 약간 왼쪽이었지만, 네, 잘 올렸습니다. 박현경. 일단은 박현경 선수가 이번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그 컨디션과 경기 감각을 좀 끌어올리는 게 일란 볼때핀좀 뽑고 쳤으면 저도 사실 좋겠어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본인의 또 취향이 또다 있는 그럼요. 거니까요. 박현경 선수는 짧은 거리에서 기대를 뽑고 일단 8호 홀아웃을 합니다. 아, 조금씩 기침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파5 18번 홀의 박현경 선수고요. 마지막 골핀 오른쪽 코너에 있는데 저 위치에서 쉽지 않아 보였어요.
지금은 또 경사도 있었고요. 네. 작년에 6월달에 롯데오픈 이후로 20개 대회부터 올해 19개 대회 모두 다 컷 통과를 이어나가고 있는 박현경 선수인데